안녕하세요. 김보경 강사입니다. 오늘 15강 연결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등위절과 부사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위절은 말 그대로 대등한 두 개를 연결시킨 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개 이상의 단어나 구, 절이 대등한 관계로 연결된 절이 등위절이라는 거죠.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A pencil and a notebook 하면은 펜슬이라는 명사하고 a n o t e b 라는 명사하고 두 개가 연필과 노트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됐죠?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키는 이 and가 등위절, 접속사가 되는 거고요. 이 등위절은 절과 절이 연결되는 거지만 이 등위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and or 버츠가 있는데, 얘네는 절과 절도 연결시키지만, 지금 본 것처럼, 명사와 명사, 형용사와 형용사, 부사와 부사, 이런 단어와 단어도 연결을 시켜주고요. 다음 예제에 보는 것처럼, 구하고 구도 연결을 시켜줍니다. I'm planning. 나는 계획하고 있다. To go to the movie. 아, 영화를 보러 갈 것과, 그리고 it's at a nice restaurant. 멋진 식당에서 식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and'가 동사 구하고 동사 구를 연결시켜주고 있죠. 이렇게 구와 구를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I cook m e a l 나는 식사를 요리합니다. 그리고 그는 설거지를 합니다. 그래서 절과 절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절과 절을 연결을 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두 개를 대등한 관계를 연결시키는 게 'and' or but, 이런 접속사가 있는데, and는 그리고 해서 뭔가를 추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or는 또는 해서 선택, a냐, b냐,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요. but는 그러나라는 반대 개념으로 연결시켜준답니다. 자, 등위 상관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두 개를 연결을 시키는데, 이렇게 아까 우리가 and, or, 어, 여기, 벗는 것만 봤었죠? 근데 얘네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거랑 짝을 맞춰서 쓰는 걸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앤드는 보스랑 같이 써요. 보스 A and B. 아, 그냥 앤드만 써도 되고요. 앤드만 써도 되는데, 거기다가 보스라는 말을 넣어서 보스 A and B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A와 B 둘 다란 의미로 했을 때 보스하고 앤드가 이렇게 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짝으로 가는 그러한 접속사 대등하게 연결시킨 접속사, 등위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both A and B, A와 B, 둘 다. 자, either A or B 하면은요, A하고 B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란 뜻인데, either하고 or 하고 연결이 되고, neither 하고는 nor 하고 연결이 돼서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런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나론이 A, l s 서 B. 는 a 뿐만 아니라 b 도란 뜻이고 여기서 올 수는 부사기 때문에 생략 가능한데요. 여기 벗은 생략 되면은 안 됩니다. 접속사니까 <laughs> 자 예를 보면 both, uh, both him and I, both him and I 그하고 나는 둘다 don't like to keep a dog 개를 키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명사와 명사를,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키는 어, 예제를 보았고, I neither knew nor cared에서 동사와 동사를 연결시켜 봤는데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What had happened to him?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서 A하고 B는요, 어, 단어와 단어가 올 수도 있고, 구와 구화, 구가 올 수도 있고, 절과 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징. 이 등위접속사, 두 개를 대등하게 연결시켜 주는 등위접속사의 특징은 첫째,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같은 패턴으로 연결이 된다 라는 데 있어요. A pencil and a notebook, 아까 봤던 예제인데요. 명사와 명사,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어 있고요. I'm planning to go to a movie and eat at a nice restaurant은 구와 구가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to, go가 나왔는데 여기서 그냥 it만 나오는 거는 반복되는 말이 생략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이 반복됐나요? 여기 투가 있죠. 투를 생략하고 그냥 이츠만 쓴 겁니다. I cook a meal, and he washes the dishes는 절과 절을 연결을 했죠. 자, 그 밑에 다른 이제 보니까 please complete the report before or on the deadline. 요거 뒤에 before the deadline, 마감일 전에 또는 on the deadline 마감일에 보고서를 끝내야 합니다. 끝내 주세요. 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전치사 군데 뒤에 있는 명사가 똑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 반복되는 거한 번만 써 줬고요. before or on 이렇게 전치사 두 개만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형태로만 연결시키지 않고요. 약간의 유도리는 있어요. 다른 형태지만 같은 품사 역할을 한다면 연결 가능합니다. You can do the project in teams 하면은 팀으로 또는 개인으로 프로젝트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팀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고, 개인별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긴데, 여기서 in teams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여기는 하나의 부사죠? 이게 형태가 언뜻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인 팀스는 부사 역할하게 을 있기 때문에 팀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individually 와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3 번은 똑같은 시제를 연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동사하고 동사를 연결할 때 앞에가 과거라고 해서 뒤에 연결되는 그런 시제도 똑같이 과거를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논리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This website has been upgraded. 이 웹사이트는 지난 봄 이후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will soon be open to the public. 대중에게 곧, 오픈할 것입니다. 그러면, end로 동사와 동사구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앞에는 현재 완료가 나왔어요. 뭐 때문에? since 때문에, 뭐뭐 이후로 죽이라는 의미니까, 현재 완료 연결이 됐는데요. 어, 뒤에는 그냥 will이 나왔죠. 왜냐면은 앞으로 오픈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에는 현재 완료, 뒤에는 미래,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시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은 생략해줘요. This book is published, is published. 비동사 PP 수동으로 나왔죠. And marketed. By Loving Books Inc.에 의해서 출판되고 판매가 된다라고 할때 is published, is marketed 원래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반복되는 is 생략하고 예, 과거분사와 과거분사만 연결시켰고요 만약에 앞에가 현재완료를 have, pp가 나왔고 똑같은 현재완료 시제가 반복이 된다면 have 생략하고 뒤에 pp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예,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 이런 등위접속사에 관한 거 문제가 어떻게 날까? 1번. 등위접속사가 나오고요. 뒤에 빈칸이 나와요. 이런 문제는 등위접속사 뒤에 이렇게 빈칸이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이 품사를 고르는 문제예요. 보기가 지금 예제에 본 것처럼 같은 단어에서 어미가 바뀐, 같은 단어에서 어미가 바뀐 이런 품사를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뒤에 있는 이 이 단어가, or가 어떤 말과 어떤 말을 연결시키는지를 문장에서 찾으셔야 돼요. 주의할 거는 or 바로 앞에 있는 단어, 우리가 a or b, a 또는 b 한다고 해서 여기가 빈칸이라서 바로 앞에 있는 a하고 연결시켜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오와가 연결시키는 게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 a가 여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데더 멀리 이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용상 이 등위 접속사가 어느 말과 어느 말을 연결시킨지는 찾아서 품사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예제에는 You can do the project in teams or 해서 아까 봤던 예제인데요. 제가 이 예제를 다시 쓴 이유는 이게 시험에 이런 유형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뭐를 많이 골랐냐면 여기가 팀스죠. 여기가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or가 같은품사를 연결한다라고 생각하고 팀스니까 여기도 어 명사가 하고서는 individual이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단어거든요. 이 a를 고르는 경우들 어 a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a를 골라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한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in teams 팀으로 또는 개인으로 할수 있다해서 요거 동사. 둘을 꾸며주는 부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에가 팀, 요것만 보고 답을 고르시면 안 되고요. in t e 가 한꺼번에 팀으로 라는 의미를 쓰였기 때문에 정답은 individually B번이 됩니다. 2번. 등위접속사 고르는 문제도 당근 나오지요. 자, 두 개를 어, 추가로 연결할 때 A 에다가 뭔가 추가로 B를 연결할 때는 A.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or. A. 그래, 그러나, b 어 그러나는 엔 n d 가 아니라 보시죠 a 그러나 에, b 이렇게 반대 개념 앞에 거과 반대 개념 연결할 때는 버스를 쓰시면 되는데요. 근데 등위 접속사가 예, 답이 되는 경우, 등위 접속사만 보기에 나와서 등위 접속사를 고르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고요. 얘가 얘가 전치사나 부사달 접속사 이런 것들랑 같이 섞여 나와서 섞여 나와서 답이 안 되는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처럼 엔드가 나오긴 했어요. 자 엔드가 나왔지만 엔드가 무조건 뭐 담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you complete the form 당신은 아, 서류를 양식을 작성한다가 나오죠. 여기서 문장이 끊겼네요. Please mail it to our office 우리 사무실로 그것을 보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럼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를 고르는 자리니까, 어, 엔드도 가능하지 않을까. 엔드가 이렇게 두 개를 대등한 광이랑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되니까. 하지만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엔드는 등위 접속사고 패턴이 이런 패턴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A 그리고 B 이런 패턴으로 나와야지. 지금은 어떤 패턴으로 나왔나요? A, B 하고 앞에가 빈 칸이죠. 이런 자리에는 등위 접속사를 골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등위접속사 골라놓으면 안 되는데요. A, B 하는 것은 요 절이 뒤에 있는 B를 꾸며주는 부사절 절을 수식하는 부사절 절이가 자리가 되고요. 부사절 접속사를 고르셔야지 등위접속사 고르시면 안 돼요. 등위접속사는 A, N, B 이런 패턴으로 연결이 돼야 하고요. 등위접속사가 먼저 앞에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moreover 부사 더군다나라는 부사라서 안 되고요. and 접속사 되지만 이렇게 앞에 나오는 자리 a n d 쓸수 없으니까 안 되고요. because of는 전치사. 전치사는 명사 연결하는 거지 저를 연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치사라서 안 되고 이 자리에 올수 있는 문장 구조에 맞는 건. 부사절 접속사 if가 남네요. So if you complete the form 이 양식을 작성을 하시면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정답은 D 번이 됩니다. 동의상관 접속사 짝 찾는 문제. 이 문제는 거의 매달 하나씩 나오고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아주 쉬운 문제지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예요. 자, the inspection of our plant 우리 공장의 조사가 will be held 이루어질 것이다. Either가 나오니까 어? either 있네? either a or b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서 either를 보고 or 고르게 됩니다. 여기 nor는 neither a nor b 해서 neither를 보고 nor를 골라주는 거고요. and는 both a and b였죠? both를 보고 and 골라주고요. but은 짝으로 같이 쓰이는 건 없는데, 아 있군요. not only not only A, 바 s o B. 예, 요거 있네요. A 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사절 한번 공부해 볼까요? 부사절이란 거 뭐냐면, 부사가 뭐예요?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문장을 수식하는 것을 부사라고 하는데, 여기 이 부사절은요, 주로 문장 수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절이, 절을 수식하는 거예요. 절이 절을 수식하는 거야. 절을 수식하는 거니까 부사 역할 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절이 수식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사 역할 하는 절이다. 그래서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부사절. 부절을 수식해주는 절이 되고요. 패턴은 어떻게 쓰냐면, 자, 절이 절을 수식할 때 접속사는 있어야 되겠죠?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는 있어야 돼요. 자, 접속사가 붙고요. 접속사 플러스 부사절. 요게 접속사 플러스 부사절이 주절을 어 절을 수식해 주는데 접속사가 붙은 절을 종속 절 요것을 종속 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수식을 받는 절을 주 절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절이 절을 수식할 때 요거를 부사 절이라 그랬죠 접속사가 있어야 두 문장이 연결이 되는데 접속사 이렇게 수식해 주는 이 절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접속사는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부사 절. 앞에다가 접속사를 붙이는 거지, 뒤에다 붙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앞에다가 접속사가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접속사가 붙은 절, 이 절이 종속절이 되는 거고, 얘가 수식하는 절, 이 절이 예, 주절이 됩니다. 이 종속절은, 부사절 역할하는 이 종속절은요, 주절 앞에 올 수도 있고, 앞에 올 때는 컴마. 여기 컴마가 보이시나요? 여기 컴마. 컴마를 찍고, 그 다음에 이 에, 종속절이 주절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컴마가 없이 가는데, 부사절을 주절 앞에 써도 상관이 없고요. 주절 뒤에 써도 상관이 없고, 해석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once the position is filled 해서 그 자리가 차면, 그 자리가 차다가 나왔어요. 절이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에요. 자, 그 자리가 차다에 접속사가 붙었어요. 접속사가 어떤 의미냐면 완스는 일단 뭐뭐 하면 뭐뭐 하자마자 이런 의미의 접속사인데요 그 자리가 일단 차면 또는 그 자리가 차자마자 해서 요거 어, 접속사가 붙은 절이 종속절이 되고 나머지 절, 이 절이 주절이 된다그랬죠 그래서 그 자리가 일단 차면 우리는 스탑 멈출 것이다 having interview, 인터뷰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인터뷰 더 이상 안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once가 붙은 절이 o n 가 붙은 절이 부사절 되는데요. 부사절을 이렇게 앞에 쓰고 컴마를 찍을 수도 있고요. We'll stop having interviews once the position is filled에서 부사절을 뒤로 놔도 해석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접속사가 앞에 붙는 거예요. 부사절 이절 앞에 절 앞에 접속사가 붙는 거고. 이 접속사가 붙은 절이 부사절이 되어서 부사절이 되어서 나머지 절을 수식해 준다라는 거그 구조를 기억을 하시고요 해석을 할때 순서는 해석을 할때 순서는요 이렇게 어, 접속사가 붙은 절이 있죠 이 절이 1번이에요 그 자리가 차다 거기에 접속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 자리 차자마자, 일단 그 자리 차면, 그 다음에 주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만 바꾸지 않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부사절의 문장 구조는, 부사절은, 부사절은 뒤에 완전한 문장을 가져옵니다. 완전한 문장. 그런데 어떤 부사절 접속사는 분사구를 가져오기도 해요. 분사구가 뭐죠? 동사를 동사에다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규칙적으로는 ed고 불규칙적으로는 다른 형태가 있는데 ing나 ed를 붙인 현재분사, 과거분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사구로 바꾼 구 이런 구가 올수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부사절의 문장 구조 아주 중요한데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 뭐가 빠지지 않은 문장. 그리고 또는 주어 동사에서 주어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바꾸고 나머지 그대로 써준 분사구 올수 있다라는 거. 근데 모든 절이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접속사가 이렇게 분사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once the two companies are merged에서 두 회사가 합병되다죠? 일단 두 회사가 합병이 되면 그 새로운 회사는 will become the biggest company in the industry. 그 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될 것이다. 에서, 여기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다른 거 사실 여기선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이걸로 끝날 수 있어요. 두 회사가 합병이 되다. 완전한 문장이죠? 뭐 수식어가 추가로 붙을 수는 있지만 꼭 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인 요소만 빠지지 않고 나오면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죠. 그래고두 회사가 합병이 되다라는 이런 완전한 문장이 완스랑 같이, 완스 아, 뒤에 이렇게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o n 도 그렇지만 비 e 라는 접속사도 그럴 수 있는데요. 이 주어 동사에서 동사 수식하고 분사 나온 예제 한번 볼까요? It is advisable. 권면될만 하다. 뭐가? 요거 가져와 요거 투부정사 구문이네요. To prepare a few copies. 어, 몇개 복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over a cover letter and a resume.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어, 몇 장을 준비하는 것이 권면될만 하다. before 뭐 하기 전에? seeking new employment.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에. 이 before가 접속사 전치사가 다될수 있는 단어인데요. 자, 이게 before 뒤에 you seek 라는 you seek, you seek 라는 you seek new employment 라는 절에서 you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seek 를 seeking new employment 라는 이런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 뒤에 분사구가 나올 수 있고요, 완자나 문장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온다든가 동사가 그냥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래요. 자, when 하면은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런데 뒤에 pay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앞에다가 when을 쓸 수는 없는 거죠. pay 지불하다는 동사 앞에 when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쉬운 자리에 실수하지 않도록 부사절 접속사는 뒤에 명사구나 동사 오지 않는다라는 거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절 접속사의 역할은 뭐냐면 이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역할은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의미. 의미를 주고 그 의미로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Although the teleconference, teleconference, 전화회의죠. Used to, 뭐뭐 하곤 했었다.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고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표현이고요. Used to be held, 열리곤 했었다. Once a week until last month. 지난달까지는 한 달에 한번 열리고는 했었지만 Although가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으로 자 열렸다인데 열렸었다에서 열리곤 했었지만 이런 의미를 주면서 주절했다 연결시키는 거죠. It is now held every other week. 아, 두 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접속사는 의미를 주면서 두절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 문제는 어휘 문제가 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장과 문장을 이해를 해서 어떤 의미로 이두 문장이 연결되어야 되는가. 절과 절이 이해가 되야 되고 어떤 관계로 가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여기서는 매우 중요하고요. 부사절 접속사의 뜻. 어휘를 알아서 적절한 어휘를 걸, 골라 넣는 것 이게 여기서는 포인트가 됩니다. 부사절은 첫 번째는 문장 구조고요. 문장 구조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 또는 분사구가 올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의미. 문장의 의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접속사의 의미를 알아서 연결시켜주는 단어를 고르는 어휘 문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접속사가 있는지 의미별로 한번 살펴보는데 이제부터는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해였다면 이제부터는 아 얘가 접속사구나 뜻은 뭐구나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들이 있는데요. While 뭐마하는 동안에, When 뭐말 때, As 뭐말 때뭐뭐하면서 Even as 동시에, Whenever 뭐뭐할 때마다.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once, 일단, 뭐뭐 하면,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fter, 뭐뭐 한 후에,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이면, until, till, 뭐뭐 할 때까지, since, 뭐뭐 이후로 쭉 이런 의미. 어, 얘가 접속사네. 의미는 이렇구나 이거를 아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은 while, when, as가 똑같이요. He was playing a computer game. 그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있는 동안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어요. 이거 뒷배경을 주는 거예요. 뒷배경. 뭐뭐 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k n o c k e 문을 두드렸다. 그래서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에인데, when하고 as도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뒷배경을 주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뒷배경을 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when. 내가 요리하는 동안에. I always listen to music. 나는 요리하는 동안에 항상 음악을 듣는다.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두 개가 이것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 두 개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럴 때도 이렇게 why라고 when 쓸수 있는데 여전히 w h i 뭐마 하는 동안에고 when도 뭐마 하는 동안에란 해석이 가능하고요. as 뭐뭐 하면서 두 개가 동시에 변해가는 거예요. as she grew older 점점 자라가면서 그 여자는 자라가면서 she gained confidence 자신감을 얻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변해갈 때 뭐뭐 하면서 어떻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as를 줄수 있고요. When a go as가 뭐뭐 할 때, 뭐뭐 할때 I opened my mouth. 내가 입을 열었을 때 그가 발견했다. 뭔가를 in between my teeth. 내 이에 뭐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뭐뭐 할때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이면이죠. 이 편지가 너한테 도착할 때쯤이면 나는 이미 우리 나라를 떠나고 없을 것이다. 이미 떠났을 것이다. 그래서 why라고 when하고 as뭐마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why리 뭐마하는 동안에죠. when은 뭐마하는 동안에 또 가능하고요. 뭐할 때. s가 뭐뭐 은 동안에 뭐뭐 하면서 뭐뭐 할때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w h i 이나 when이나 s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진 않아요. 어, 이게 의미가 비슷비슷한 건데요? 세충이 어떤 거 골라야 되죠?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고르는 문제가 나는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듬성듬성듬성 듬성, 듬성, 의미가 전혀 다른 접속사를 놓고 그 중에 고르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접속사인데 전치사로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 시간절 접속사 중에서. 즉, 명사구를 동반할 수 있다는 거죠. 전치사니까. after, 뭐뭐 후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since, 뭐뭐 이후로. until, 뭐뭐 할 때까지, till, 뭐뭐 할 때까지. 여기까지는 전치사와 접속사 같듯이 똑같은데, as는 뭐뭐로서 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되고요. since last week, 지난주 이후로. 이건 지금 전치사로 쓰인 거죠. 뒤에 명사가 나왔네요. 지난주 이후로. 하지만 얘가 전체사로 쓰이나 접속사로 쓰이나 주절의 완료 시제가 와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뭐뭐 이후로라는 뜻일 때 지난주 이후로 날씨가 매우 좋다. 그때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다 해서 현재 완료 has been 썼습니다. 자 아까 모든 접속사는 모든 부사절 접속사는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을 취하는데 그 중에 어떤 접속사는 분사고를 취할 수도 있다 그랬죠. 주어 생략하고 그 접속사가 뭐냐면 while 뭐만는 동안에 when 뭐만는 동안에 뭐말때 whenever 뭐할 때마다 once 일단 뭐뭐 하면 before 뭐 하기 전에 after 뭐만 후에 until 뭐할 때까지 since 뭐뭐 이후로 이런 접속사들은 분사구 취할 수 있습니다. while cooking. 요리하는 동안에 나는 항상 음악을 듣는다. 그래서 I cook라는 거에서 I를 생략하고 cook에다가 능동이니까 ing 붙여서 while cooking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시간절 접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시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절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접속사는 시제를 고르는 힌트로 많이 쓰여요. 동사에서 시제를 고르는 문제에서. 첫째. 시간절 안에서는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로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절 안에는 미래 시제 안 쓴다라는 거예요. When I get home 내가 집에 도착할 때 도착하면 내가 전화를 하겠다. 그러면 전화하겠다 주절이 미래이기 때문에 도착하면 전화하겠다. 아직 도착 안한 거죠. 도착을 하면 전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집에 도착해서 전화를 하겠다라는 거래요 그러면은 미래지만 여기다가 will 계시라고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간절 안에서는 미래를 써야 될때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 주어가 I면 동사 원형, 주어가 단수면 S나 ES 붙인 현재 시제로 써줍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시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여기서 어 여기가 빈칸으로 나오고, 그럼 여기에 will 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절이 will 콜이고. 접속사가 시간절 접속사일 때 어? 주제를 미래니까 얘는 지금 미래 시점이네? 주절이 미래인 걸 보고 미래 시점인지 아는 거예요. 주절이 미래니까 미래 시점이네? 그럼 시간절 안에서는 현재를 써야 되겠다 해서 현재 고르는 문제 또는 반대로 여기 어, 게시 나오고요. 여기가 빈칸인 거예요. 윌콜이. 그랬을 때 시간절 접속사인 걸 보고 어? 그 안에가 현재네? 그럼 이거 미래 시제구나.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 쓰니까 그래서 시간절에 현재인 걸 보고 어 미래구나 해서 주절에 미래 고르는 거예 이런 시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또는 접속사의 의미가 시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Since가 뭐뭐 이후로니까 뭐뭐 이후로 죽이기 때문에 주절에는 반드시 완료시 완료시제, 현재 완료일 수도 있고 과거 완료일 수도 있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게 지금까지면 현재 완료가 오게 되는 거죠. 지난주부터 날씨가 좋다. 지금까지면 현재 완료 오는 건데요. 완료 시제. since 하면은 뒤에는 과거 시점, 그 다음에 주절에는 완료 시제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보니까, I had one first place. 나는 1등을 했다. 3 times. 3번이나. From world famous photography competitions.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 대회에서.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아, 그는이죠, 그는. before he became a chairperson 의장이 되기 전에. at association 협회에서 사진작가들 협회에서 의장이 되기 전에, 회장이 되기 전에. 그러면 before가 뭐뭐 하기 전이에요. 여기 before의 과거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 이전이니까. 과거보다 이전 시제는 뭐죠? 과거보다 이전 시제는 과거 완료죠. 과거보다 이전 시제는 과거 완료예요. head pp가 되는 거죠. head pp. 그래서 before의 과거가 나왔기 때문에 before는 뭐뭐 이전이니까 과거 이전이어서 주절은 그때까지 세번 이겼다, 1등 했다 해서 과거 완료. 과거까지 어떤 어떤 일이 있었다 해서 과거 완료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before가 힌트가 되어서 before의 현재, 과거니까요. before, 주절에는 과거 완료. 가능하게 되고요. 내용상 그냥 과거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I was watching TV while she was cooking.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다니까 동시점이어야 돼요. 동시점. 여기가 과거인데 여기다가 과거 완료 쓸순 없어요. 과거하고 과거 완료는 다른 시제죠? 과거보다 이전 시제가 과거 완료예요. while은 동시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동시점이니까 여기서 같은 시제, 여기가 과거면 여기도 과거, 과거. 같은 시제 써줘야 되고요. By the time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쯤이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점이면 이 일이 일어날 때쯤이면 그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 있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 by 때문에 완료 시제랑 잘 쓰여요. By the time에 현재가 나온다는 거뭘 의미하는 거죠? 시간자안의 현재는 미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절에는 위를 쓰는데, by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 주어진 시점의 동작이 완료되는 거, 미래 완료. 그래서 by the time에 현재가 나오면 미래 완료가 오게 됩니다. by the time에, by the 에 과거가 나오면 과거까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절에는 과거 완료가 오게 돼요. 그래서 시제 문제에서 이런 접속사가 힌트가 되어서 예, 접시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후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 because 뭐뭐 때문에, since as 전부 뭐뭐 때문에 뭐뭐이니까 라는 의미를 주고요. now that 또 뭐뭐이니까 라는 의미를 주고 대생략갈수 있습니다. Just because I don't complain, 내가 컴플레인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컴플레인하지 않기 때문에, don't think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만족한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어 전치사구예요. Because of, owing to 다음에 동, 명사 나오는 거예요. 전치사니까 due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요. 전부 뭐뭐 때문에란 표현이에요. 얘네들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Because of my lack 명사죠. 동사 명사 다 되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고요. Of complaining 부족이란 뜻이에요. 불평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목적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 뭐뭐하기 위하여 라는 의미를 주는 접속사가, in order that, 뭐뭐하기 위하여, so that, 이 t h a t 생략할 수 있지만, 보통 토익에서는 so that이 같이 많이 붙어서 나오는데요. 그냥 so만 써도 돼요. 어, 자,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so. 하고, so that can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할수 있도록. 그래서 뭐할수 있도록.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자, she studied hard. 그 여자는 열심히 공부했다. so that she could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so, in order that, so that, so that can. 이런 접속사들이 뭐 하기 위해라 의미주고요. in order that에서 주의할 거는 that이 생략이 안 된다라는 거. 부사절에서 접속사 대시 들어가면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in o 에서 대시 생략되면 접속사 아니에요. in order that, 뭐마 하기 위하여. 그리고 목적을 나타낼 때 보통 so t h 을 그냥 이렇게 같이 붙여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비교할 구문은 in order to 부정사. 이거 매우 중요한 구문이고요. 토익이 매우 사랑하는 구문이에요. in order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게 중요한데요. in order t h 은 절이 나온 거고, in order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하여 뜻은 같은데 여기에 동사 원형 나온다라는 거. In order to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여기 for의 명사는 투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죠. 결과의 의미를 주는 거. 그래서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결과의 의미를 주는 거. So that, 여기서는 대세 생략하고 so만 쓰는 경우도 많고요. And so. 이때 쏘는 접속사지만 이때 쏘는 부사도 그래서 라는 뜻이 있어요 쏘가 그래서 그럴 때는 접속사 a 드랑 같이 붙여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냥 부사들 접속사로 쏘가 있을 수도 있고요 a 드 d 쏘 이것도 예, 그래서 라는 의미를 줄수 있고 너무 뭐뭐해서 대절이하다 중간에 형용사나 부사를 넣어서 너무 뭐뭐해서 대절이하다 이거 매우 중요한 표현이고요 명사구가 나오면 s e 를쏘 대신 써요 너무 뭐뭐해서 대절이하다 해석은 똑같은데 명사구가 나오면 s e a r c 를 씁니다 자, 이런 시험 문제는 뭐가 나는 거냐면 쏘를 주고 대수 고르는 문제가 나든가 여기 대절에 나오면서 쏘를 고르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A big tree 큰 나무가 pine street에 있는 큰 나무가 have fallen down 쓰러졌다 due to the storm 폭풍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there is a heavy traffic on the road 길에 큰 네, 교통 혼잡이 있다. 자, 여기서 하나 조금 특이한 거는요. 그래서 라는 접속사는 뭐뭐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해서 순서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초반부에서 부사절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 드린 거 있는데요. 그래서는 조금 달라요. 뭐뭐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 해석이 좀 다릅니다. The traffic on the road is so heavy. 매우, 그 교통이 매우 혼잡해서 대절 결과. 권면된다. To take a tour. 우회할 것이 권면되어진다. 조건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는 뭐뭐라면. Unless는 if하고 여기에 not이 합쳐진 게 unless에 뭐뭐가 아니라면. Provided, provided 뭐뭐라면이라는 의미예요. 어, 분사처럼 보이지만요. 요거 대세 생략해도 그렇고요. 이 provided 접속사로 뭐뭐라면.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정답으로. As long as 뭐뭐하는 하는 Assuming that 뭐뭐라면 Assuming 가정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어서요. Assuming that 또는 Assuming만도 뒤에 저를 이끄는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의 접속사를 쓸수 있습니다. If you see him 당신이, 네가 그 사람을 보면 Give him this note. 이 노트를 그 사람에게 전해줘. So if 뭐뭐라면이고요. Unless 뭐뭐가 아니라면 You get permission. 당신이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You cannot reveal 드러낼 수 없다. 인사, 정보를 유출시킬 수 없다. you can get clean water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 as long as 뒤로 연결되는 거죠. 뭐만 하는, 하는? It is inspected regularly 정기적으로 검사되는 하는 검사되는 동안은 깨끗한 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절에도 조건절에도 조건절 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 씁니다. We will go out for a picnic. 주절에 will이 있기 때문에 if 절도 will이란 걸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조건절 안에 will을 쓰지 않기 때문에 is, 현재로 바꿔서 주어가 단수니까, 현재로 바꿔서 is nic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으면 피크닉을 갈 것이다. 이런 시제 주의하시고요. 양보하면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두 절을 연결한다라는 건데요. al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 though, even though, even if가 모두 같아요. 비록 뭐뭐이지만 이거 매우 중요한 그런 접속사들 되는데요. 특히 although가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접속사예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비록 뭐뭐이지만. Whether a or b, a든지 b든지고요. 또는 요거 a하고 b를 다 써도 되고 whether a, a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whether가 부사절일 때는 꼭 or와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while하고 whereas가 뭐뭐인 반면에란 의미의 접속사 입니다 while이 아까 뭐뭐하는 동안에 있었죠? 뭐뭐인 반면에란 의미도 있어요. although he is known to only few, 그는 단지 몇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지만, 그는 매우 훌륭한 singer, 가수이다. whether the box is open or not, 그 박스가 열려있던 열려있지 않던, you are not permitted. 해선 안 된다. To see the inside 안을 봐선 안 된다. w h i l 뭐마하는 동안에, 아 뭐마인 반면에죠. The first serve, 첫 번째 서비스가 20불인 반면에 두 번째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주는 접속사들 있고요. 그 외에 as가 아까 두 번이나 나왔죠. 시간절에서 뭐마할 때 뭐마하는 동안에 뭐마하면서 이유절에서 뭐마 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As가 뭐마한 바대로 뭐마처럼. 이런, 예, 접속사로도 쓰이고, 그때는, 그때는 주로 과거 분사가 뒤에 연결이 됩니다. as if, as though가 마치 뭐뭐인냥, 이런 의미의 접속사고, like가 좋아하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나 접속사가 되기도 하고요. 뭐뭐처럼. in case, 뭐뭐인 경우를 대비해서, in case, 뭐뭐인 경우를 대비해서, in the event that, 뭐뭐인 경우에, 대절 이하인 경우에, except,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될수 있는데, 뭐, 뭐, 를 제외, 하고,란 의미의 이 접속사들도 시험에 잘 나오는 접속사들이니까 챙겨주시고요. clean this blouse as recommended. 과거 분사 나왔죠? by a manufacturer. 제조업자에 의해서 건면되어진 바대로 이 블라우스를 세탁해라. He seemed so happy. 그는 매우 행복해 보인다. as if. 마침 뭐, 뭐, 인양. He got the prize. 상을 받은 것처럼 행복해 보인다. Turn off the stove. 스토브를 꺼라. When 뭐할 때? Finished cooking. Finished 형용사 되는데요. 요리가 끝났을 때, 요리가 끝났을 때 스토브를 꺼라. In case 뭐뭐인 경우를 대비해서, gas가 leaks 누출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The summer vacation 여름 휴가가 was good. 좋았다. Except 뭐뭐는 빼고, 침대가 불편했던 것을 빼고는 좋았다. 이런 의미들의 접속사도 있습니다. 연결 부사라는 게 있는데요. 자, 아까까지는 이제 부사들 접속사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 연결 부사가 있는데 부사는 말 그대로 부사예요. 근데 왜 연결이라는 말을 붙여 주냐면 A라는 문장이 끝나고 부사가 뒷문장을 수식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부사의 의미가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연결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부산대 접속사가 아니에요.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아니라 두 문장 따로따로인데 어, 의미가 앞 문장, 뒷 문장을 연결시켜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보기를 봤을 때, 어, 얘는 부사구나. 뜻은 뭐구나. 아, 얘는 접속사구나. 얘는 전치사구나. 뜻은 뭐구나.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However가 그러나,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fore, 따라서 moreover, 더군다나 for the more, 뭐, 더군다나, moreover, 게다가, for the more, 더군다나, 또 같은 의미고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then, 그때, 그리고 나서. The upcoming change, 앞으로 있을 변화는 is small,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앞에 문장, 마침표 찍는 건데, 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문장을 연결시키고 있죠. Today is cold, 오늘은 춥다. 게다가, 바람도 분다. pay it off today. 오늘 다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you'll be charged. 부과될 것이다. a late fee 연체료, 10%의 연체료가 부과될 것이다. 시험 유형은 문장 구조에 맞는 형태를 먼저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의미로 고르는 겁니다.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고요. 부사절 접속사는 완전한 문장이나 분사고 나온다 그랬죠? 동사나 명사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절을 수식하는 거고. 연결부사는 완전한 문장 하나 순식하는 거고요. 접속사가 아니라는 거. 접속사 아니라는 거.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수식하는 거죠. 그냥 부사는 등위 접속사 단어나 구나 동사 구 저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대등한 관계를 연결하고 문제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예, 자리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예제 몇 개만 보고 맞춰볼까요? The flight arrived at the airport.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했다. On time, 제 시간에. The heavy snow가 뭐예요? 명사죠. 명사니까 전치사 골라야 되지. 이 자리에다가 부사라든가, 연결부사라든가, 접속사라든가, 이런 거 골라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nevertheless가 부사. although가 비록 뭐뭐이지만 접속사. 이분은, 이분은 부사죠? 얘는 그냥 부사고요. 심지어 뭐뭐조차 부사. 형용사도 있고요. d e s p i t e 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의미의 전치사. 그래서 T번이 정답이 됩니다. This software is easy, easy to use. 사용하기 쉽다. 마 그러면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부사절 또는 부사구가 된다라는 건데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있으니까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인데, 부사절인데, 그럼 부사절 접속사 올라야 되는데요. Because of는 전치사, 명사 연결되고요. And는 등위 접속사, 앞에 이렇게 앞자리에 못 나온다고 했고, Because는 부사절 접속사, More over는 부사, 게다가라는 부사. 이렇게 뒤에 절이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C 번이 정답이 됩니다. This parking area will be resurfaced 다시 포장이 될 것이다. 곧. 자 여기서 끝났죠? 그러면은 뒤에가 또 it is advisable 권면된다. 사람들이 to find alternative parking 다른 대안의 다른 주차장을 찾을 것이 어, 권면된다. 그러면은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데 요거 접속사 필요하고요. 부사절 접속사가 필요하죠. 자 부사절. 그러면은 so는 그래서라는 결과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 Therefor는 e 따라서 의미는 a 번하고 비슷하지만 얘는 부사. 부사기 때문에 안 되고요. X7 뭐뭣를 제외하고 접속사 되죠. 인호들2는 뒤에 동사 원형 나온다 그랬고 그러면 문장 구조에 맞는 걸 먼저 고르는 게 중요해요. A 번하고 C 번이 가능할 수 있지만 내용상 그래서 그래서 다른 주차를 다른 주차할 곳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정답은 A 번이 됩니다. Get the chop 일자리를 얻다. At least 최소한 5년의 관련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Is required. 자, 여기에 동사 원형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하죠. 일단 원형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중에서 맞는 걸 골라야, 의미에 맞는 걸 골라야 되는데 In regard to ~~에 관하여 라는 전치사고 명사 연결돼요. In addition to ~~에 추가로란 말이고 명사 연결되는 전치사고요. In order to 동사 원형 연결되고 뭐 ~~하기 위하여죠. So t 은 접속사구에. 부사들 접속사.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에. 동사 원형 연결되는 거 C번. C번이 되죠. The assembly lines at the Ting's factory 에서의 조립 라인은 자 여기 컴마가 나왔네요. 컴마 컴마 나오면은 삽입구나 삽입절이 되고요. 이 assembly line은 can be used 여기랑 연결되는 거. 사용될 수 있다. For another 10 years. 또 다른 10년. 10년 더 사용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삽입 구나 절로 들어갔는데 inspected라는 이디가 예,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은 얘가 동사냐 뭐냐 라고 봤을 때인스펙트 e c t 는 뭐뭣을 점검하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죠? 바로 regularly, 정기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죠. 목적어가 안 나오죠? 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은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은 얘가 과거분사라는 거죠. 과거분사. 그래서 요거는 인스펙트 점검 된다라는 과거 분사고요. 과거 분사 연결할 수 있는 거 as long as는 완전한 문장만 연결을 하고요. 접속사인데 그 다음에 with는 명사 연결하는 전치사고 although 과거 분사 연결하는 접속사됩니다. if도 과거 분사 연결하는 접속사 되고요. 그럼 문장 구조에 맞는 게 if하고 although 두 개가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의미에 맞는 거 정기적으로 검사가 된다면 이렇겠지. 정기적으로 검사가 됨에도 불구하고는 아니겠죠. 그래서 의미상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네요.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사들 접속사는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문장구조 먼저 맞추고 그리고 의미에 맞는 거 고른다는 순서 잊지 마시면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